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성진 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책을 보고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는 그 다리가 없는 개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미 종이접기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접기선을 만들려고 하네요. 그럼 대각선으로 두 번 접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 접어주시고 중간에 접히는 부분은 꽉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서리 부분을 중심에 맞춰서 그 귀퉁이 부분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이쪽도 접어주시고 뒷부분까지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면만 접어주시고 한 면은 비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신 상태에서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밑에 부분을 한번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 끝에 부분에서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접은 선을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접은 부분을 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요. 쉽지가 않네요. 예, 여기까지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종이가 있는데요. 이 안쪽을 이런 식으로 펼쳐서 접어주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펼치시면 이런 모양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모양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예, 이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접으셨으면 여기 계단 접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단 접기가 뭐냐면 한번 접었다가 다시 한번 접어주는 거를 계단 접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계단 접기를 해주라고 하네요. 접었다가 여기까지 접으시면 되는데 잘 접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방향으로 접으면서 끝부분을 눌러줘 보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부분을요, 이런 식으로 접으라는 것 같은데요.
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을 가운데 접다가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접으시라고 하니까요, 지금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끝에 부분, 여기 부분, 모서리 부분을 조금만 접어주시면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놓으시면, 지금 이게 개미라고 하네요. 개미 완성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 오늘은 개미 접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엔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접어보니까 생각보다 헷갈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개미는 완성했고요. 다음번엔 조금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